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라는 것은 가능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본 거지, 최소값 이런 건 아니잖아. 종류별로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인 거고, 말이 좀 독특한데 M이 A의 원소면 그 제곱이랑 또 다른 수인 의 제곱이랑 1의 자리가 같아지면 M이 들어 있으면 N도 따라와야 될 상황이지. 존재한다 했으니까 따라와야 될 상황. 그러면 이걸 뭐 M이라고 해야 되나? M 해볼까? M이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7, 8, 9. M제곱의 1의 자리 적어보면 1, 4, 9, 6, 5, 6, 9, 그 다음에 4, 1, 이런 형태인데 N제곱이 지금 같다 했지. N제곱은 얘랑 같을 거야. 같은 거겠지. 그럼 그게 가능한 N이 뭐냐? 가능한 N이 뭐냐? 그러면 얘가 M이 만약에 1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1이랑 여기 1이 있으니까 9가 될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2가 되면 2는 4니까 8이 돼야 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9는 3이 만약에 포함이 될 거라 그러면 얘랑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7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는 거고, 6은 4를 가져오면 6을 가져와야 돼. 5는 안 되겠네. 뭐딴거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없잖아. 그러면 순서상으로 생각하면 1이 오면 9는 반드시 따라오고, 2가 오면 8이 반드시 같이 와야 되고, 3이 오면 7이 와야 되고, 4가 오면 6이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중에서 공집합이 아니랬으니까 적어도 한 개는 가져와야 되거든. 그럼 얘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2의 4승에서 공집합 안 된다 했으니까 한개 빼주고. 그래서 15개.